를 시켜 그 구약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이 출애굽이 가나안 땅의 입국이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그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가 그냥 평범한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상태의 한 사람을 불러 이 약속을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세워 믿음이라는 일의 시작을 보였다. 시작했다. 거기에 근거와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해놓아 역사를 통하여 그 사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한 것인가? 를 드러내는 것이 조상의 하나님이다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약간 정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3절부터 보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어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율법은 조건이 되죠. 이걸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조건이 아닌 것이라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조건을 묻는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그는 창조주시고 구원, 부활의 주인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시작되고 성취된 것.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꾸 높여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았어. 준비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 어느 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신앙을 율법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자라면 이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으로 다시 요구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윤리에 실패하면 나는 아닌 게 비요 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율법, 윤리,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고 그렇게 약속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해야 되고 말면 안 되고 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구원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헤매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는 계속 무엇을 논하느냐 하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을 갖고 땅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자신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는 못 봤죠. 아브라함 때는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이삭 하나였는데.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보세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사실로 성경의 설명들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죠. 세상의 법칙, 제일 무서운 세상의 법칙이 뭐죠? 사망이 이긴다는 거. 세상의 법칙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자격이 있고